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오랜만에 또 네. 아주 저격을 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봉주 전 의원께서 엊그제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분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 근데 정치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당대당 통합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큰 상대가 붙어도 1대1 당대 당이면 그것은 작은 쪽도 충분히 지분, 지분을 다시 요구하는 거죠. 말해 대가를 받고 합당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대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합당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결국 우리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시작한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쪽 민주당은 다른 거죠.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한마디로 아마 저라도 그런 입장이 되면 좀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불만이 있어서 나왔고 서운함이 있는데 의석이 생기고 국고보조금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독자 노선 가봐야겠네. 뭐좀내 정치적 이익을 챙겨야겠네.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인간 심리가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예.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형제 정당이다. 네. 뭐 효자 정당이다. 이런 말 하면 정의회의가 뭐 어쩌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75%의 당원이 찬성을 해서 일단 정당성을 부여받고 만든 겁니다. 근데 저쪽 당은 이제 공천 탈락이라든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적격. 이렇게 탈당하신 분들, 민주당에 서운함이 있는 분들, 제가 직접 그분들의 불평을 들어봐서 알아요. 사실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아유, 저분들은 좀 억울하다. 비례대표 면접은 통과시켜 줬어야 하는데, 또는 경선에는 붙여줬어야 하는데, 저도 좀안 된다. 못마땅했어요. 그러나, 당원이라면 어떤 정말 엄청난 비리나 부정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당의 결정에 승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불만 있다고 탈당해서 새로 당 만들고 하면 우리 정치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민의당과 이쪽을 비교하셨는데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4년 전에 우리 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 한 핵심 축의 하나인 호남.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긴 거예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예, 결과가 그렇게 다 나오고 알죠. 있어요.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은 이제 다른 한 축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적극 지지층. 지지층을 현혹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네. 않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는 민주당 탈당할 때 정말 온갖 욕을 다 하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지금 민생당 구성원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또, 박홍, 전 목포시장이나, 박홍률, 이근식, 박홍률, 이런 이근식, 이런 분들은, 사람들은 안철수 사람이어갖고, 사실 사람들이 그랬었죠. 잘 모르는데, 아니, 국민의당 출신들이나 안철수 지지자들 모아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 지킨다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 지지자분들도 아셔야 될게 그때 비례대표 뒷번호를 받은 분인데 과거 안철수 씨 지지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쫓아내고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나 이근식 장관은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한다고 하면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뭐,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을 극찬하고, 주진영 씨, 김종인 위원장 또, 극찬했던 사람. 저희는 예, 그 실명 인증제를 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아주 심하게 비판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비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들어도, 야, 얘기 잘하네.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 저렇게 좀
비판 좀 당해야 돼.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네네. 주진영 박사가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네.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만 하겠다고 하는 정당에 들어오셔서 비례대표를 하시겠다는 거는 조금 본인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그게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서 해명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여러분께 좀 주목하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제 지금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 사실 그분들이 탈락하신 게 언론의 탓이 큽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했을 때는 네네. 저런 사람 공천 주면 민주당 심각한 문제 있는 거라고 언론에서 너무 때려가지고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민주당에서도 공천에서 배제한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당을 새로 만들어서 가니까 언론에서 그분들 비판을 전혀 안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상 네. 의원 딱 한 명 있는 소수 정당에 대해서 언론이 이만큼 집중 보도를 해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이, 즉 정부 여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들이 언론이, 네.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표가 분산되는 사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지금 4년 전 국민의당 때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엄청 뜨거. 네, 너무 잘 써줬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국민의당 사태가 났을 때 네, 네. 지금 그쪽 당에서 후보로 나오신 김의겸 당시 기자가 네, 네, 네. 칼럼을 썼습니다. 예. 이 제목이 네. 호남 자민련이라고요. DJ가 지하에서 통곡합니다. 하면서 국민의당 간부들을 비판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저도 그 칼럼을 읽으면서 네. 그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저도 기억나네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칼럼이 제가 정치 입문을 하게 만든 그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입당하자마자 가장 먼저 인터뷰를 했던 분이 그분인데 네. 지금은 그분이 엉뚱한 길을 가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호남에 제일 먼저 가갖고 뭐 행보들을 시작했는데 네. 김원걸 우리 후보님을 볼 때 저들이 호남을 가는 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이제 저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뭘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보실 때 첫 행선지들을 호남을 선택하고 저러고 있는데 저 어떠세요? 보죠? 지금 호남과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들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또 민주당이란 이름에 굉장히 애착을 느끼는 분들이라 또 착각해서 거길 찍어주는 분들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공략을 더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저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쪽 당에는 사실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쪽 더불어 시민당은 이번에 그렇죠. 우희정 교수님도 이번에 처음 만났고 네. 단 한 분도 옛날부터 잘 알고 친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저 잘 알잖아요. 저는 근데 더불어 시민당 당원이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래도 네. 이 정도를 가는 것이 네. 김대중 정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 또 특히 11번부터 배치된 우리 민주당 출신 후보들 네. 그분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네. 온라인 당원 투표를 거치고 중앙위 투표를 거친 네. 정통성을 부여받은 분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저는 그분들이 하나라도 더 당선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태를 정말 냉철하게 비판해 주실 분은 저는 김원걸 위원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을 진짜 위한다면 네. 그분에게 부담을 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지 오래 안 되는 분들이 저렇게 해버리면 이 문 대통령 반대 세력에서 네. 적어봐라 그렇죠.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다.
너무 좋은 응? 프레임이지, 까기. 자기네 홍위병으로 당을 하나 더 만들었다. 제2의 위성정당이다. 이런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예. 어떻게든 이런 가라앉은 분위기, 사회 분위기에서 네.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오만하다. 다 선거 다 이긴 줄 안다. 건방지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저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조용히 차분하게 갈 수 있는 선거판을 그냥 뒤집어 놓는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97년 대선 때와 비유해서 좀 그 97년. 당시에 이 우리 핵심 지지층, 네. 특히 호남 유권자들 네, 네. 그 모습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일단 처음에 DJP 연합이 그렇죠. 됐기 때문이죠. 예, 예. 근데 호남의 유권자들이 네. 과연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이 좋아서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든 합쳐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 걸 아셨기 때문이죠. 네, 네. 선거 때도 저희 아버님이 호남에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남 분들이.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 경계하니까 조용히 있자. 우리는 선거 투표 날 알아서 찍어줄 테니까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현명하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호남을 가지 않는 예. 그때 선택이었어요. 예, 예. 그만한 신뢰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현명한 유권자가 있어야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철학과 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뭐 제가 높은 자리에 가고 제가 권력을 얻고 이런 것보다 네. 우리 미래 세대들 중에서 제2의 김대중, 제2의 노무현이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런 토양을 만드는 네. 그들을 후원하는 네. 그것이 저희 목표이고 네. 또 하나는 이 많은 이 우리 지지자들께서 직접 느끼셨겠지만 이제 과거에 분단 기득권 세력이 주류 세력이었을 때 네. 이제 야당하면 빨갱이, 그렇죠. 뭐 호남 출신이면 빨갱이 네. 이런 편견과 차별에 네. 시달렸었는데 네.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뚫어가지고 네. 그런 세상이 바뀌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김대중과 더불어 국민되는 정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노무현과 더불어 조직된 힘입니다.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세 분 목소리만 들어도 불끈 힘이 솟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세 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 더불어 시민당. 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대통령과 더불어. 비례 5번. 더불어 시민당.